자, 16페이지 등기사항이라고 나오는 부분, 등기할사항. 여기를 보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까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등기사항 문제는 이 등기사항이 아닌 걸 등기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어떨 것이냐?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등기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뭐라고 한다고? 각하라고 그래. 각하 결정. 각하 결정한다. 등기 거절한 걸 뭐라고? 각하 결정. 등기사항일 때만 등기해줘. 등기사항이 아니면 각하해. 그런데 각하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대야 돼. 이유. 이유가 법정됐어. 등기법에 이 법에 보면 29조에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유.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야. 이 문제가 연결됐어. 이 각하사유. 이 각하사유. 이 각하사유와 연결돼서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등기사항이 아닌데 등기해줬다면 뭐냐? 이걸 간과. 잘못 봐서 등기를 실행해줬다. 등기를 실행했다. 그럼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아무 효력이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은 첫째 당연무효의 등기다. 당연무효다. 당연무효라 뭐 더 하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말소? 이 문제 나와. 직권말소. 그러니까 결국 말소등기에서 직권의 말소 문제가 연결됐어.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등기상 문제는 여기서 등기상 앞에서 여기서 나왔지만 이게 바로 어디서 이 각하사유 중 2호 연결됐고 그 다음에 어디 직권 말소 문제와 연결돼서 세 번 언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에서는 각하사유로 가면 이걸 어디를 잠깐 나중에 보셔야 되냐면 104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각하사유가 104페이지 책을 잠깐 펴보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규칙 52조에 하면 또 10가지 정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 104페이지에 밑에 박스 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내용이 또 부연 설명돼 있지? 요 문제가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간관 등기 효력에 대해서는 105페이지에 보면 1호, 2호에 대해서는 당연무효의 등기로서 직권 말소된다 이 말이 거기 나와. 1번에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105페이지 4 큰 4번 간관 등기 효력에서 나오지 양가로 1번 1호인 관할 위반 2호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상이 아닌 경우 이걸 말아. 이거는 간과 관 등기는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이의신청하고 만약에 이거 없으면 직권 말소된다. 뒤에 또 어디 가면 나올까? 말소 등기에 가면 또 나오겠지. 말소 등기 예를 들어서 말소 등기라 하면 등기 절차 중 감요처분과 등기. 자, 말소 등기 가보면 어디냐면 말소 등기는 129페이지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 쭉 가다 보면 절차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131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직권 말소라고 나와.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이것도. 직권. 등기관 직권한다. 그중에 등기법 1번에 보여. 29제 1호 관할 위반 등기 제 2호 사건이 등기가 그것이 아닌 때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연결돼서 나온다. 즉 요 등기사항 문제는 이렇게 앞에서 1장 총서에서 나오다가 여기 각하사유 끝에 가면 나오다가 그다음 뒤에 가니까 직권말소 나오다가 이렇게 연결돼. 다 이게 상호 동전이 앞뒤와 똑같은 거 양면성. 그러면 첫째 개념 관련해서 등기사항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실체법상 등기사항 실체법 그 다음에 절차법상 등기사항. 이 절차법은 등기법 이건 민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거고 이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 능력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민법에서 등기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한 걸 A집합이라고 하고 이걸 B집합이라고 했을 때 양자의 관계는 어떠냐. A집합이 요것만 하다면 벤다이그램으로 이게 A집합이야. B집합은 A집합을 포함해서 더 커. 이렇게. 즉 A집합은 B집합에 포함된다. 즉 실체법상 등기상 이 절차법상 등기상은 실체법상 등기를 포함해서 더 크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말로 설명 어떻게 돼? 실체법상 등기상. 요 노란 거 요거는 모두 절차법상 등기상이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진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실체법상 요 노란 거 계란 노른자 같지? 계란 노른자는 항상 계란 안에 있다. 아까 다 계란 설명한다 했지? 계란처럼 그림에서 안 그렸어. 그렇지? 계란이 노른자는 언제나 계란 안에 있어. 즉 예외 없이 절차법. 자 실체법상 등기상은 예외 없이 절차법상 등기상이다. 이 얘기는 계란 노른자는 예외 없이 계란 안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요 삶았더니 터져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 생계란은 터져나오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저렇게 생계란을 생각하시면서 자, 요 안에 있는 부분 뭐라고 한다? 실체법상 등기. 그럼 이건 민법에 의해서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거예요. 뭐야?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그리고 예외적으로 점유취득 시효를 말하지. 절차법은 이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다 포함해. 이걸 포함해서 등기법에 가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든 물권변동과 무관한 건물 증축했다든가 주소 바꿨다든가 다 등기할 수 있어.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상이 범위가 더 넓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실체법상 등기상 예 없이 절차법상 등기상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등기상을 보면은 이렇게 자 등기상을 보면 첫째 등기상인 물건이 있다는 거 물건 그 다음 등기상인 권리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등기상인 권리 변동이 있더라. 권리 변동 그럼 등기상인 물건은 뭐냐 이건 부동산을 말하고 부동산은 두 가지입니다. 뭐야 이게 토지와 건물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 다음에 권리는 여덟 가지가 있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론 저당권, 이건 근지당 포함된 개념이죠.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여덟 가지 권리가 있어. 물론 이 소유권 관련해서 환매나 신탁 등기는 전부 다 여기 포함된 거.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 어떤 거냐?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그다음에 소멸. 이렇게 여섯 가지 권리 변동 모습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등기상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다. 민법 187조에 따라 원시 취득했어. 그럼 건물이 처음 생겼으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만들어야 돼. 이 건물 팔았어요.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원인이 매매냐 상속이냐 수용이냐 유증이냐 진정명 회복 이 원인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매매로 이전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받았다. 그럼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돼. 돈을 갚았다. 저당권을 말소해야 돼. 이런 등기들이 계속 파생되는 거예요. 등기는 무한정 파생됩니다. 그래서 토지도 바닮아 처음 생겼다. 그럼 토지 소유권 보존, 토지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 또 토지를 담보 설정하자 저당권 설정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등기가 나열된다.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은 뭐냐 물건은 두 가지 토지와 건물뿐이다 하면 맞아. 어떻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 그러면 토지는 뭐냐 이건 첫째 이건 이미 지적에서 어떻게 했다 필지다료 요 필지 다료 등록이 돼 있어 등록인데 그런데 여기 사건이 사적 소유권이 목적이 돼 사건의 목적 따라서 사건이 목적이 되지 않는 거 대표적인 뭐가 있다 공유 수면하이 토지 그래서 공유 수면하이 토지가 뭐야 바다 밑에 있는 땅 갯벌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17페이지에 보면 거기 토지 1필지 단위로 한다 그리고 사건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은 16페이지 맨 하단에 나오지 사적 소유권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서 뭔 안 된다고 공유수면화 토지 공유수면 즉 여기 갯벌 같은 걸 말하여 물이 들어오면 없어져 이런 건 등기할 수가 없어 또 여기서 하천부지 이게 문제
왜 문제되냐? 하천법상 하천부지는 등기할 수 있지만 용익권 등기만 안 돼. 용익권. 용익권이 뭐야 이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요거만 할 수 없어. 하천부지. 소유권이나 저당권, 권리주권 다 돼. 하천부지도 등기당 지금 되지만 용익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는 책에 어디든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책에서는 어딜 잠깐 보시냐면 하천부지에 대해서 아 거기 2번 토지 2번에 하천사 하천법상 하천에 대하여는 여기 나온 부분이 세 번째 줄 그 등기할 수 있지만 다만 쓴 부분부터 밑줄 칩니다. 용익권 용익적 권리인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요거만 안 된다. 요거 밑줄 쳐놓으세요. 그다음에 건물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제일 까다로워요. 우리가 판례가 얘기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뭐냐?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이 전체를 보면 첫째, 외기분단서. 이 외기분단이라는 것은 지붕, 벽, 기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즉, 안팎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거나 비가 쏟아져. 그럼 이미 외기분단성이 없어. 겨울에 보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와 보니까 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건물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딱 지붕도 있고 벽도 딱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정착성. 이동식 가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건물이나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런 캠핑카 이런 건 부동산 등기 못해요. 부동산이 되려면 딱 땅에 고착돼야 돼요. 세 번째 반영구성.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돼. 일시적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이 요건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외기분단성 중에서 자 벽이 없어. 대표 벽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에 들어가면 주유기 설치된 거 있지? 그 위에 지붕이 있던가 없던가? 못 봤지? 주유기 어쩌다 지붕이 있어요. 지붕 없으면 거기 뜯어져 드려. 주유기 주유소에 가면 닷집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붕이 있고 요 기둥이 있고 여기에 주유기가 있단 말이야. 차를 요거 주워오고 다니잖아. 요걸 뭐라고 한다? 주유소 캐노피라고 그래. 알았어요? 닷집. 우리말로 닷집. 요건 지붕만 있어. 벽하고 요 기둥과 지붕만. 뭐가 없어? 여기다 벽을 막아봐. 차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벽이 없어서. 근데 벽이 없지만 예외가 하나 있어. 뭐냐면 개방형 축사가 있어. 개방형 축사가 뭐야 이게? 개방형 축사. 이거는 원래 벽이 없는데도 등기할 수 있게 만들어서 특별법을 정해서. 이건 축사는 여기서는 가축인데 이건 반드시 소야 돼. 소. 돼지 같은 거 안 돼.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를 넘어야 돼. 이렇게 축사를 줬어. 소를 사육하려고. 여기 소를 사육을 집을 줘놨어. 지붕, 기둥 막고 여기 벽이 없다는 거 벽이. 그럼 소가 어떻게 살아요? 벽을 만들면 죽어. 왜냐면 소는 가축은 통풍이 안 되면 병에 걸려. 그러니까 그럼 겨울에 어떻게 사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소는 튼튼한 가죽과 털옷을 입고 있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추워서 얼어 죽지 않아. 여름에 통풍 된다니까? 벽이 없다니까? 여름에 그냥 요 기둥만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 벽이 없잖아. 그러면 건물 요건을 못 갖췄어. 근데 문제는 축산농가들이 이걸 등기를 못하면 소를 사육하려면 이거 벽을 그냥 조그만 나무 하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소가 힘이 셀까 약할까? 엄청 세. 일반 약한 기둥 오면 소가 밀어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에치빙 같이 철제 튼튼한 기둥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몇 억씩 들어가는 거야. 축산농가 이거 어떻게 세울 거예요? 은행 돈 안 받으면 대출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그럼 은행에서 그냥 대출해 주겠어요? 등기가 돼야 대출이 되지. 담보로 어떻게 잡겠어? 그러려면 등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벽이 없잖아. 건물이 아니잖아. 그럼 문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형 축사는 비록 건물 요건을 못 갖췄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등기하게 만들어줬다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예,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거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착성 같은 거 예를 들어 컨테이너 건물 같은 거 컨테이너 건물은 왜 그 사업 건설 현장 같으면 컨테이너 사무실 많이 갖다 놓죠? 거기에 방을 만들어서 컨테이너도 지붕 있고 벽 있고 다 있지. 그러나 땅에 붙어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착시키면 돼요. 어떻게? 여기다 조적조, 벽돌을 쌓아서 컨테이너를 고착시키고 지붕, 무슨 뭐 슬레이트 지붕주택을 얹었다.
집은 원래 있지만 이거 멋있게 만들어놨어. 이런 경우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 됩니다. 그러나 요 자체만 있으면 이동성 이동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영구성 일시적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있다, 집이다. 영어로 하우스 집이지. 근데 비닐하우스 찢어졌어? 이런 건 반영구성 금방 없어지잖아. 한철 쓰고 마는 거니까 등기할 수 없고. 또 뭐가 있어? 가설, 가설 건축물. 가설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행사를 위해서 세웠다가 해체시키는 거야. 이런 것들은 반영구성 즉 시간적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용도성, 용도에 따라 등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건물이 있어. 보니까 캐슬, 성채네. 뭔가 봤더니 요게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앞에 보니까 모델 이렇게 써놨네. 모델 하우스야. 누가 살아요? 물어보니까 여긴 모델이 산다 이러면 안 되고, 주거 모델 하우스는 보여주는 견본 주택이지 주거용을 못 써. 견본 보여주는 주기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견본 주택 용도했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다 이 얘기. 자,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요건을 갖추려면 이렇게 지붕과 벽 이게 갖춰져야 되고 땅에 붙어 있어야 되고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용도에 따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등기해 준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17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등기상의 아닌 물건과 왼쪽에 등기상의 물건으로 구별해 놓았어. 이런 사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사례.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왼쪽에 등기상의 물건 중에 그 중간에 사일로인데 사이라고 썼지 잘못 썼네. 사일로야 이게. 사일로. 사일로. 사일로라는 건 뭐냐면 그 곡물이나 곡식 외국에서 뭐 밀, 쌀 수입했을 때 이걸 저장한 시설. 또 곡물, 예, 동물의 사료, 가축의 사료를 저장한 시설을 사일로라고 그래. 사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유류 저장 탱크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여러분 항구나 이런 데 가면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다가 이거 저장한 시설에서 큰 엄청 크죠. 땅에 붙어 있어. 벽도 있고 여기 지붕도 있어. 이거 지붕 무슨 물 들어가면 원유가 다 터져 나오지. 여기 사람은 요것만아. 얼마나 큰지 알겠지? 여기 이 유류 저장 시설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 유류 저장 탱크. 벽과 지붕 다 땅에 붙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근데 급유 탱크는 뭐냐? 주유소에 가면 땅 속에다 이렇게 뭐 묻어 놨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급유 탱크. 이건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거기 유류 저장 탱크. 근데 또 비각이라는 게 있네. 비각. 이런 거 비각이란 건 뭐냐면 비각.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집. 이건 집각자야.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다. 그러네. 그럼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을까요? 공동묘지에 있는 비석들은 보호 집을 안 줘. 유명한 비석들이지. 왕릉 앞에 있는 비석이라든가 역사적인 기념물 이런 비석을 집을 져놨지. 에? 비석에서 이렇게 크게 뭐 여기 태종래왕 능 앞에 같으면 이렇게 큰 비석이 있고 여기 큰 거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집을 져놨단 말이야. 보여놓고 여기다 내역을 쭉 써놨잖아. 이게 집을 져놨어. 다 땅에 붙여서 이런 걸 뭐라 한다? 비각. 이런 공동묘지에 있는 비석은 집을 안 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 사일로나 유류저장 탱크나 비각 이런 것들은 등기할 물건이지만 오른쪽 보세요. 컨테이너 땅에 이동식 가옥이 안 된다는 토지에 정착이 안 됐다는 거야. 공유수면 토지는 토지로서 등기 못해. 왜? 사적 소유권의 목적이 안 되니까. 거기 급유 탱크라고 나오지. 이게 땅속에 매몰된 걸 말합니다. 독립적으로 건물을 등기 못한다는 거야. 토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모델하우스 아까 뭐라 했지? 용도에 따라 쓸 수 없고 가설 건축물 뭐라 했지? 반영구성 일시적이라고 했잖아요. 오개풀장 지붕이 없어. 양어장 지붕이 없어. 주유소 캐노피 벽이 없어. 비닐하우스 일시적 찢어져 버려. 이렇게 건물 요건을 못 갖춘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등기할 수 없었구나. 근데 거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왼쪽에 등기상의 물건 중에 보세요. 거기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그리고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즉 컨테이너 자체는 등기할 수 없었지만 왜 땅에 정착이 안 됐어서 이렇게 조적조랑 벽돌로 쌓아서 땅에 붙여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 거기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은 지붕이란 말이 있어서 등기했지만 경량 패널 건축물만 나오면 지붕이 표시 안 되면 등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례를 보면서 정리해 준 것이고 그 다음 18페이지 가보세요. 등기상의 권리에 보면 여러분들 물권 즉 소유권이나 아까 8가지가 있다 그랬지? 이 중에 물권도 있어요. 여기 또 뭐 있어? 채권, 임차권 같은 채권 같은 것도 있어.
그래서 물권은 모두 등기한다 하면 틀려. 왜? 거기 보면 점유권, 유치권 같은 물권이면 등기 않는 권리가 나오지. 밑에 도표를 보세요. 그 밑에 보이죠? 등기상 권리 관련돼서 등기상 아닌 것도 있고 특별법상 등기하는 것도 있다. 이 얘기는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 없다는 거야. 즉 임목이나 공산 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또 선박 같은 것은 선박법이나 임목법이나 공장, 재단, 저당법 등등 특별법의 등기 대상이 될 뿐 부동산 등기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맨 왼쪽에 있는 것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과 채권 담보권 이런 거 되지만 환매권과 신탁 등기는 다 소유권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되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권리변동 오른쪽에 가보세요. 19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존, 설정, 변경, 이전, 처분, 제한, 소멸 이게 지금 쭉 나열됐지 이렇게 요걸 얘기해. 여기서 처분 제한 등이 주의해야 돼. 여기 해당되는 게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걸 얘기하는데 자 여기 주의할 것은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절대 금지가 아니야. 상대적 금지야. 그래서 거기 처분 제한 등기를 보면 19페이지 하단 쪽에 처분 제한이란 자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인데 바로 밑에 나와 있듯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처분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 처분할 수 있어. 여기서 써놓아요. 처분 제한 등기에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이건 상대적 금지에 불과해. 상대적 금지. 절대적으로 못한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도 처분은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 등기 해줘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여기서 실행해줘야 돼. 각하 못해. 각하 사유가 아니야 이거는. 알았어요? 각하 사유는 법률상 열거한 거 11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첫째 관할 위반 등기소를 잘못 찾아왔다든가 이런 거. 옆집 아저씨가 밤에 술 먹고 우리 집 찾아왔어. 문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아니 그건 관할 위반이야. 잘못 들어온 거야.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야? 당연무효라는 거야 여기. 우리 집 남편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이거 등기소를 잘못 찾아왔거나 등기상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여기 등기상 여기. 각각 사유 중에서 그리고 고 여기는 지금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그 문제 하나 있네. 요걸 중요한 걸 하나 정리해 줘. 이게 응용이 많이 됩니다. 뭐냐면 자 여기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등기상 크게 보면 뭐가 있다? 등기할 물건인 부동산이 있고 등기할 권리 8가지가 있고 권리 변동 6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문제는 요 두 가지 중에서 1차적으로 권리 변동 중에 중요한 건 요 2호에 다 들어가 있어. 나중에 29조 제2호 여기 등기상 아닌 거 여기 다 언급이 돼 있지만 요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부 문제 일부 요걸 이해를 잘 이건 이해의 문제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 전부는 당연하고 부동산 아파트 전부 토지 전부 당연하고 그럼 일부를 할 수 있느냐 일부 일부는 뭐가 있느냐 요거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 자, 이건 이해의 문제라고 해서 부동산의 일부 토지나 건물이 일부 자 여기 건물 아파트가 한 채 있다 조그만 아파트 방 두 개 있는 아파트 여기 토지 한 필지 있다. 둔산동에 있는 토지. 자 이렇게 있을 때 토지 건물 일부. 여기서 일부가 어디야? 여기 방 한 칸 이걸 일부라고 그래. 이 토지 중 오른쪽 절반 일부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권리 일부. 권리 일부. 이게 권리 일부 지분이라고 그래. 자 여기에 이건 소유권이 있다. 몇 개냐? 하나 있어. 누구 거냐? A가 소유자면 A가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지. 근데 소유권 하나를 나눠가지고 있어. A가 2분의 1 지분, B가 2분의 1 지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A, B가 소유권을 일부씩 나눠가지고 있으니까 권리 일부씩 가지고 있어. 알았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부동산의 일부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여기서 1번 방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이게 안 보이면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이 두 개 왼쪽 방 안 보인다 그럼 장님이야. 토지 한 필지 있어 오른쪽 절반 보입니까? 토지 오른쪽이 안 보이면 그건 장님이야.
남들이 다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안 돼. 자, 부동산의 일부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 보이면 뭐 할 수 있냐? 사용 수익이 돼. 용익 물권과 임차권 설정할 수. 용익 물권이란 거 어떤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권리 일부 지분. 자, 2분의 1 지분이 보입니까? A 소유권의 2분의 1 지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건 안 보여, 정상에. 이거 보이면 일반인이 아닌 특수능력자로 우리가 불러줍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본인만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그런 사람 공부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아. 카드를 가지고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요새? 예? 아, 그게 아니라 등기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분이 목적물이 보이냐고 물어봤어. 방 한 칸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어. 2분의 1 지분은 보여, 안 보여?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지분은 볼 수가 없어. 지분을 보인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남들 아무도 못 보는데 혼자만 보인다고 하면 공부하지 말라. 그 공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토지 왼쪽 오른쪽 이게 안 보이면 장님이야. 그 사람은 눈이 멀었어, 안 보여. 눈 떠서 눈을 보이느냐 물어봤어. 그래서 눈에 보인다면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이 돼. 용익물권 임차권 이게 돼. 근데 눈에 안 보이면 사용 수익 할 수 없어. 따라서 A 지분 2분의 1 위에 전세권 좀 설정하자. 도대체 2분의 1 지분 어디 들어가 살 거야? 2분의 1 지분이 보이면 들어가 살아봐. 지분이 보여, 안 보여? 아, 뭐 이거 볼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야. 왜? 추상적 권리 일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무엇은 되느냐?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나 저당권 설정 같은 것은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는 성립될 수가 없어. 대신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화가 담보 설정이 돼.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을 우리가 이전하거나 여기 이전 권리일부에 대해서 여기 권리일부니까 이건 이전이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되지만 2분의 1 지분의 여기 어디에 여기 부동산 특정 일부 부동산 일부인 방 한 칸만 토지 오른쪽만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이 안 돼. 알았어요? 자, 아파트 작은 방 하나만 이전해 줄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어. 소유권 이전 못해. 자, 토지 오른쪽만 이전해 줄래?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해. 토지 오른쪽만 이전할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어. 어떤 사람 했는데 이거 헷갈리기 시작해. 어떻게 이제 잘랐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착각을 하는 거야. A가 한 필지 토지 이 중에 B한테 팔았는데 얼마큼 팔았냐? 반쪽만 팔았어. 팔 수 있지? 매매는 다, 왜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니까. 알았어요? 채권행위는 얼마나 돼. 근데 물건 이전하려면 어떻게 돼? 오른쪽 이전하려면 오른쪽 이전 못해. 일부니까. 어떻게 돼? 잘라야 돼. 잘랐다. 분할. 그럼 자른 순간 이건 뭐냐? 전부가 돼버려. 자른 순간 뭐가 된다고? 전부. 그럼 오른쪽은 새로운 집원이 되고 분할한 다음에 분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해줘야 돼. 그러면 이미 이런 과정 중에서 자른 순간 전부가 됐지? 이거 오른쪽 일부는 아니야, 이거는. 자,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어. 임신한 상태에서는 모체 일부지, 태아는. 근데 출산했어. 출산해도 모체 일부인가? 이미 출산하면 뭐가 돼? 독립된 자연이랑 똑같아. 토지도 한 필지 일부일 때는 이거 이전할 수 없지만 이게 한 필지 부동산 일부니까 자른 순간 전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항상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조심하시고. 여기서 이전, 이건 이전성을 전제로 해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이 문제는 이전할 수 있느냐 문제니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기입 등기 가등기 문제는 다 이전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 한 칸만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할 수 소유권 이전할 수 없으므로 방 한 칸만 가압류할 수도 없고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도 없고 경매기입 등기 안 되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못해. 오른쪽만 가등기하겠다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저거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 안 되는 걸 신청하면 어떠냐. 여기 안 되는 이걸 신청했어. 예를 들어서 지분 자 아파트 2분의 1 지분의 전세권 좀 설정해 주세요 신청했다. 못하지. 또 여기 방 한 칸만 소유권 이전해 주라. 또는 은행에서 2억짜리 아파트니까 5천만 빌렸으니까 우리 집 베란다만 저당권 설정해달라.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걸 신청했다면 등기 안 해줍니다. 이런 거 안 해줘. 안 해줄 때 어떻게 한다? 29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된다. 알았어요?
요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 부동산 일부냐 권리 일부냐. 부동산 일부냐 권리 일부냐. 알았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거기서 그 아래 문제 한번 보세요.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이건 뭐야? 부동산 일부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안 된다 했지. 자, 다시 한번. 부동산 일부 저당권 안 된다 했지? 아파트 베란다만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토지 반쪽만 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없어. 왜? 저당권은 전체의 가치를 지배하는 거야. 전체.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 이건 되지? 일부. 부동산 일부지? 용익권 되는 거야.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용익권 되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부동산 일부니까 전세권 용익권 되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부동산 일부니까 되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살펴보라니까. 자,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면 뭐가 된다? 사용수익이 된다. 권리 일부 눈에 안 보인다. 사용수익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건 나중에 합병 제한 문제와 합필 제한 문제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미 지적에서 합병 제한서 열 때 설명했어. 잘 봐두시고. 그래서 요 등기사항은 여러 가운데 응용이 많이 되고 요거 간단하지만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시라.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등기와 물권변동과 관계 뭐 이런 건 이런 민법 시간에 다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 22페이지 펴보세요. 등기효력. 등기효력은 총 6가지 효력을 봐둬야 돼. 그래서 거기 권리변동적 효력, 즉 물권변동적 효력이나 대항력이나 추정적 효력, 그 다음에 넘어가면 큰 제목만 보세요.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25페이지 큰 제목이 나와있지? 이게 등기효력이야. 그러면 참고로 등기효력이란, 여기서 다시 써볼게요. 등기의 효력이란, 효력을 기준으로 나누면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로 나눠져요. 예비등기 속에 뭐가 있냐면 여기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 그러면 무엇이 종국등기냐고 물어보면 가등기가 아닌 게 종국등기다 그러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등기의 효력이 문제 됐을 때 이거는 무슨 등기 효력을 말하냐, 다른 말이 없으면 이 종국등기 효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예비등기, 가등기는 별도로 가등기 효력을 따로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등기 효력 했을 때 종국등기 효력을 말하는데 이게 몇 가지 있다고? 여섯 가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물권 변동, 즉 권리 변동적 효력. 이건 아까 형식주의를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이때가 바로 물권 변동적 효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항적 효력. 요 대항적 효력은 물권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세적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특히 문제되는 것은 채권인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이런 특징 이런 권리들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은 누구끼리 주장하는 거야? 에? 당사자 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물권은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누구한테 이건 내 아파트에 주장이 된단 말이야. 근데 채권 여러분 옆사람한테 만 원 빌렸어. 그럼 누구한테 갚아야 돼? 빌린 사람한테 갚아야지 뒷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란 말이야.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문제가 뭐다? 채권 관계. 물권은 대세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항적 효력 관련해서 채권이지만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등기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대항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이건 개념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점유적 효력이라고 했어. 여기서 점유적이라는 건 뭐냐? 점유한 것과 같은 이런. 알았어요? Like. 점유한 것 같은. 점유한 것 같은 그런 효력이죠. 점유가 뭐야? 점유. 살고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어? 차 끌고 왔다면 자동차 점유하고 있어 지금? 그 점유를 민법시간 배웠어 안 배웠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게 점유야. 여러분 지금 책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잖아. 이게 사실 지배하고 있어. 자동차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키를 가지고 여러분 있잖아. 조정하고 있잖아.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집에 문 잡고 나와. 집을 여러분 점유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 키를 다 여러분 가지고 관리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나온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취득시효 배웠어 안 배웠어? 취득시효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라는 말 들어봤어요? 부동산이 점유취득시효는 요건이 어떻게 되던가요? 점유취득시효. 예? 민법에 보면 250조. 245조. 이랑 민법에 가면 20년간,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알았어요? 이게 이 점유취득시효 규정이야. 여러분들 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2항에 가보니까 등기부취득시효. 이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가 된 자는 등기 몇 년간이나 하겠어?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선의 무과실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 그러면 자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요건이 20년이야. 20년간. 알았어요? 20년. 아주 상당 기간이지? 그런데 소유자 등기는 자는 몇 년간? 10년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면 왜 단순 점유만 쓰면 20년이 되는데 소유자로 등기됐으면 10년이냐? 요 등기됐다는 것 자체가 10년을 먹고 들어갔다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등기가 10년간을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점유적 효력. 어디에? 등기에 부동산을 무언가 같은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주어진다. 이걸 다른 말로 취득시효의 기간을 단축시켜버렸다. 단축시키는 효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또 하나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건 뭐냐? 뒤에 나오는 후등기를 막는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 이걸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그래. 형식적 확정력.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의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남아서도 효력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실체법상은 무효라면 아무 효력이 없어. 민법상 무효의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알았어요? 무효?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다가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 이런 민법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의 등기는 어떠냐? 무효의 등기. 껍데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 설정했을 때 등기부에 이렇게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해서 전세권은 물권을 가지고 있어. 전세금 1억짜리. 근데 얘가 전세권 기간이 끝나버리면 용익물권 존속기간이 말려면 이거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용익물권에서 전세권자가 용익물권으로서 존속기간이 끝났다. 그럼 무효가 됐어.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얘가 돈 받아서 나갔으면 끝났지. 근데 등기부에 뭐가 있어? 남아있잖아. 뭐가 남았어? 껍데기가. 빈 껍데기 남아있지? 이게 무효의 등기,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인데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전세권자 있는데 얘가 그냥 끝나 나갔어요. 근데 갑이 다시 또 이걸 의뢰, 요 B한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느냐? 못해. 무효인 등기지만 요게 말소가 안 되고 있으면 요 밑에 등기를 못하게 이걸 막고 앉아있어. 이게 후등기를 막는다. 왜? 껍데기.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건 껍데기 효과가 있다. 빈 껍데기도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게. 요 똑같은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전세권 등기를 못하도록 막고 앉아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 같은 말이야. 일명 껍데기 효과다. 빈 껍데기만 남았어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껍데기는 원래 효과가 없는 건가 있는 건가? 돼지 껍데기 좀 생각해보세요. 돼지 껍데기는 쓸모가 없나? 안 주시지. 그래서 이거 항상 돼지 껍데기 생각하세요. 빈 껍데기만 남아도 효과가 있더라. 이 등기법상은 뭐다? 이걸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 확정. 항상 돼지 껍데기 생각하면서 후등기 저지력. 아 껍데기 안주가 있더라. 이렇게 웃기는 소리야.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런 게 종등기 효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개념만 알아도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지금 순위 확정적 효력. 아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불편하네.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과 추정적 효력.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요 다 종국등기 효력인데 이게 좀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20 먼저 25페이지 보세요.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은 핵심은 거기 의 두 번째 나와서 동일 즉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여러 개의 권리 순위를 따질 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 전후에 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럼 다른 규정이 있는 걸 하나 보여야 되는데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등기한 동일 부동산 같은 부동산 이 부동산 하나 있어. 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권리는 등기부 갑부에 또 어디 을구에 갑군 뭘 쓴다 했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여기 소유자 A 여기 감유권자 있다. 소유권 감유 B 여기 가봤더니 1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2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권리지가 있어. A도 소유권자 감유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기한 권리 같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으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얘기야. 이게 바로 순확정 효력. 같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 권리 순위는 어떻게 따진다 해서 거기 조문 내용이 첫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얘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게 우선이고 하나 있어 등기법 유일하게 하나 61조 이하.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 전후 앞뒤를 가지고 따져라. 이때 주등기의 경우는 동순별접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요 순위번호 별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접수번호 같은 구에서는 뭐라고 순위번호 다른 구 여기 같은 구 다른 거 뭐냐 여기 을구 여기 대전의 서구 동구 이런 그런 구가 아니고 등기 구가 두 개 있어. 어디 갑구 을구 갑구 을구 그럼 어디가 같은 구야 여기 을구 안에는 같은 구야. 근데 갑구의 권리와 을구 이렇게 비교할 때는 이건 다른 구야. 예를 들어서 여기 감유권자 B는 2순위 여기 저당권자 2순위 두 번 숫자 같으면 동순이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구 안에서 을구 안에서는 앞에 쓴 숫자를 뭐라고 이거 순위번호라고 그래 앞에 순위번호 순서로 전세권자가 1순위 저당권자가 2순위니까 얘가 더 빠르다 순위번호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라 등기 선수로. 근데 별구 갑구와 을구의 권리 비교할 때 여기 감유권자와 저당권자는 이 숫자가 의미가 없어. 그럼 뭘 갖고 따지냐 누가 등기소에 먼저 왔느냐 즉 접수번호 이걸 갖고 따져라 이런 얘기예요. 동순별접 기억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 나머지 즉 그거 말고도 자 부기등기는 어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라. 부기등기 상호관은 그 앞뒤를 따진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가등기 순서에 의한다. 말소 회복 등인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서를 순위를 회복한다. 여기서 자 61조 2항 하나 있다. 아까 여기 하나 예외했다 했지. 요거는 뭐냐면 집합 건물에 가해 나왔지. 여기서 대지권에 대해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요게 이제 요 조문이 뒤에 지금 나 요 지금 조문이 빠졌어요. 접수번호에 의한다 요 내용이 에, 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문이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걸 하나 거기다 써놓아야 되는데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의 그 순서를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 빠져 있어서 뭐라고 쓰냐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 요거 하나 예외가 있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요 접수번호가 대지권에 요 대지권 이건 집합 구분 건물에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에 대하여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여기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구 토지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에 한 권리 순서를 따져 권리 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라는 특별 규정 하나 있어.
그래서 요, 요런 말이 나오면 요걸 순위 번호 바꿔 많이 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심해야 돼. 접수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로 해당 구한 권리 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게 법 60조 2항 다른 규정이 하나가 딱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한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대한 예외가 하나 딱 있어. 저걸 알아두시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요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걸 따라가고 요게 없으면 이걸 따라간다. 그래서 요 내용이 주등기 경우 동순별접 지금 방금 봤던 것 중에서 자 가등기는 자 첫째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고 부기등기 상호가는 그 선후에 의하며 가등기의 본등기 했을 때 이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순위를 따라가고 말소 회복등기 같은 이런 회복등기는 말소 정 종전 순위를 회복한다. 말소 전의 종전의 순위 요 종전의 순위를 회복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순위 확정 효력 문제고 그다음 추정적 효력을 보세요. 추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23페이지 펴 보시면 22페이지 하단부터 나왔지. 추정적 효력 굉장히 길어. 뭐라고 나왔어요?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와 상응하는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추정 거기다 권리관계 추정 밑줄 추정적 효력은 무엇을 추정한다고 권리관계 있는 걸 추정하겠다는 거 추정 추정이 뭡니까 이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이 추정과 간준 차이가 있지 민법 시간에 배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등기부를 봤더니 자 어떤 이 부동산 등기를 봤더니 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나와 있더라. 그러면 A한테 소유권 등기돼 있으면 이 소유권에 상하는 권리, 즉 A에게 소유권이 존재하는 걸 추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추정을 한다는 말은 뭘까? 이것은 결국 소송법상 입증 책임 문제, 입증. 입증은 누가 하느냐? 추정을 받기 때문에 소유권이 A에게 있는 걸 추정받기 때문에 입증은 상대방이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이 상대방이라는 건 뭐야? 상대방 이것은 상대방이라는 뭐야 상대방이 에?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부정 그럼 누가 입증하느냐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럼 누구냐 이 사람이 원고야 소송상 원고 같은 말이야 상대방이 입증한다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가 입증한다 주장자가 입증한다 원고가 입증한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즉 등기부 A가 소유자로 나와 있어. 그럼 A한테 네가 소유권 있으면 입증하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부에. 그럼 당시 소유자면 입증해봐. 그럼 어떨 거야? 등기를 보면 되잖아.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누가 입증해야 돼? 입증이란 건 A가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이란 건 뭐야? 등기된 자의 상대방이야. 즉 제3자가. 이 누구야? 이 사람은 기존 소유자를 부정하는 사람, A가 소유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주장해야 돼? 어떻게 주장해? 소송상 주장해야 돼. 소송,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뭐라고 한다? 원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 입증은 상대방이 하는 거로. 결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의의 밑에 보면 상대방이 그 권리 부존재를 입증해라. 밑줄 쳐 놓고. 오른쪽에서 근거해 봅니다. 근거 학설 판례가 인정해 주는 명무 규정이 없지만 학설 판례 인정하고 그 두 번째 학설 판례가 인정한다. 그다음에 다만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 추정이 배제된다. 요 말도 같이 놔두고. 요거는 무슨 얘기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 추정력이 배제된다. 자, 등기된 부동산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점유 추정이라는 거. 점유 추정이라는 게 뭐예요? 점유 추정 민법상 점유추정이란 것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한다는 규정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볼펜, 펜 들고 있지? 그걸 점유하고 있지? 점유자가 그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어떻게 추정해준다고?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해준다는 규정이야. 적법 보유 추정. 그럼 책도 여러분 점유하고 있지? 어떻게 추정한다고?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해.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야? 상대방이.
당신이 훔쳐왔지? 라고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사람 입증하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점유추정 규정이야. 점유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한다. 그런데 이 점유라는 건 뭐야? 이건 동산의 공시 방법이잖아. 그렇죠? 그럼 부동산은 무엇으로 공시할까? 등기로 공시해. 그럼 등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추정적 효력이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 추정적 효력. 등기에 권리를 추정하는 효력이 있으니까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뭘 가지고 추정한다? 등기를 가지고 권리 추정받기 때문에 점유를 가지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요? 좀 어려운 말인가? 좋아. 그러면 봐. 내가 우리 집이 있어. 내 집이 집 지금 여러분 사는 집이 있지? 뭐 일단 그 집을 내 거라고 생각해. 내가 등기된 집이 있어. 등기가 내 이름으로 등기됐어. 그러면 등기가 된 사람은 적법한 권리가 아니고 추정받아.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등기를 된 부동산을 내가 학원에 오나 문 열어놓고 왔어. 장난 걸 까먹고 왔어. 그랬더니 도둑놈이 들어가서 앉아있어. 그래서 도둑놈이 뭐라고 전화한 거야? 이 부동산 내가 점유한 사람이니까 점유 적법 추정 규정에서 내가 적법한 보유자 추정받는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서 뭐가 추정된다고? 골 등기. 등기. 알았어요? 등기. 등기된 부동산 뭐가 걸 추정해 준다고? 요 등기에 걸 추정하는 거야. 소유자 등기 있으면 등기된 자가 추정받기 때문에 누가 입증해야 된다?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상대방 부정하는 자, 주장자, 원고와 입증하라 이 얘기. 결론. 그다음 거기 근거에서 그걸 봐두시고요. 추정력에 관련된 거기 인정되지 않는 거 몇 개 밑줄 칩니다. 첫째 예비등기는 가등기 밑줄 치고 가등기는 보세요 여기서. 자 가등기는 종국등기 아니야. 이 추정력은 어디다 지금? 이건 종국등기 효력이야 여기. 여기. 그러니까 가등기 예비등기니까 추정력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자 죽은 사람 명의. 그 다음 허무인. 허무인이라는 건 가공인물을 얘기해요. 가공인물. 존재하지 않은 사람. 이런 추정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냥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와 관련이 없지. 갑구나 을구와 권리를 등기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 추정이 없다는 거야. 그럼 추정이 범위에서 첫째 거기 절차적법 밑줄. 그럼 다음 페이지에 권리적법 밑줄. 그다음 중요 판례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원인적법 추정. 판례는 원인도 추정이 미친다. 여기까지 밑줄. 자 중요 판례 세 번째 3번에 판례는 원인적법 추정. 여기까지 밑줄 치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추정력이 미친 범위를 물어보면 자 추정력이 미친 범위 자 이건 범위 문제. 추정력이 미친 범위는 크게 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물리적 범위 물적 범위하고 인적 범위로 나눠지는데 인적 범위로 물적 범위는 첫째가 권리적법 추정 이렇게 나와. 권리적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로 등기가 돼 있으면 그에 상하는 권리관계가 이런 존재하는 걸 추정된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는 등기 절차에서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했지만 절차를 심사했기 때문에 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걸 추정한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가 아까 뭐라고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법 추정. 이건 학설 대립이 있어서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등기 원인에도 적법한 걸 추정받는다. 왜냐하면 원인 증명 정보를 나중에 보면 다 제출해야 돼요. 등기할 때. 인적 범위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 간 요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두 번째 제3자에 대한 관계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추정심 범위, 요 물적 범위, 인적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권리적 법, 절차적 법, 원인적 법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간 제3자 간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범위. 자 그래서 추정력과 관련된 것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 다 얘기했고요. 다만 거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24페이지에 2번 거기 보면 소유권 보존등기 문제를 잘 보세요. 거기 보존등기도 종국등기므로 추정이 인정된다. 그런데 어디에 인정되느냐. 원시 취득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원시도. 그런데 신축 건물에서 원시 취득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즉 자기가 건물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추정력은 깨진다. 이걸 잘 알아두세요. 누가 입증하는 이때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명인 측이 입증해라. 맨 마지막 줄. 명인 측.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만 오늘 끝냅니다. 2시까지 해서. 자 건물 신축했어. 했는데 이걸 B한테 팔았어요. 이 B는 매수인 양수한 사람이에요. 양수인. 그런데 원래는 등기하려면 신축한 사람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맞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양수인이 직접 보존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보존했으면 갑구에 가면 여기 최초로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일반인이 볼 때 어떠냐? B가 보존 등기했으면 얘가 아 원시 취득했구나라고 추정. 원시 취득 사실 추정을 해준다. 왜?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양도인이 양도 사실 부인해. 이거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양수인은 아니다. 나는 적법하게 이전 받았다고 주장해. 이때 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장이 공통점 뭐냐? B는 내가 원시 취득을 안 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거야. 즉 자기 취득한 게 신축한 게 아니라 나는 샀다고 주장하고 얘는 판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다? 원시 취득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추정력이 깨졌어. 그럼 추정이 깨지면 어떡하냐? 명의자가 얘가 입증하라. 자기가 적법하게 인수 받았음을 양수 받았음을 입증하라는 거야. 원래 추정이 되면 누가 입증한다? 등기인장 입증할 필요 없어. 상대방 입증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판례가 자주 언급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종국 등기 효력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오늘 등기 효력, 종국 등기 효력 알았어요? 어떤 거? 아까 물권 변동적 효력, 그 다음 대항적 효력, 점유적 효력이 뭐라고? 취득 시효 기간 단축시키는 효력, 후등기 저력 내지는 형식적 확정력, 이거 뭐라고? 껍데기 효과, 돼지 껍데기 생각에 대해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 이 여섯 가지 뭐라고 한다? 종국 등기 효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설 잘 세시고 2월 달에 볼 겁니다. 2월 다음 주 휴강이라서 아마 세법이 쉰다고 그 다음에 또 공시법 하니까 격지로 왔다 갔다 할 때 또 공시법 가져와야 또 세법 가지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